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필요한 저작권법 지식을 오늘은 계략적인 부분들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내용을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작하거나 제작하게 될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되어야지만 콘텐츠로서 여러 가지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저작물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법상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표현의 방법이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그 세 가지의 요소를 일단 짚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표현이라는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고 세 번째 요소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공히 갖추어져야지만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창작성을 보겠습니다. 창작성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아주 예술적인 성취가 높은 그런 의미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정도의 얕은 단계, 낮은 단계의 개념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고도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오리지널리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 이를테면 유치원생의 그림일기, 그것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일기를 보고 옆집에 그 아이의 엄마 친구가 예쁘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만약에 그게 초등학생 유치원생의 그림 일기가 저작물이라고 본다 한다면, 그리고 보호받는 저작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옆집 그 아주머니가 올린 블로그에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 중에서 저작권의 복제 및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는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낮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예로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개의 요소로 보면 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소재의 선택과 배열을 잘 짜서 일종의 집합적인 어떤 그런 집합물을 만들었을 때 개개의 요소 요소는 창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진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것은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편집 저작물로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그냥 컴퓨터에다가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DB를 구축했다고 쳤을 때 그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는 어떤 정보이거나 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만들어낸 것이다 한다면
그것이 저작물이라 볼 수도 없고 편집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은 특수하게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고 해서 이것은 저작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소재 자체에서도 창작성이 없고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DB 자체만 가지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특수한 저작물이 뭐냐면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UCC의 어떤 그런 동영상이나 뭐 그림이나 뭐 또는 음악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의미의 창작 작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당장 어떤 유튜버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음악을 집어넣기도 하고 영상의 일부를 드라마의 영상의 일부를 잘라와서 쓰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소설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다른 창작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예를 들면 설국열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설국열차를 예를 들면 설국열차의 원작은 프랑스 작가가 만든 만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 만화 작가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봉준호 감독이 이 부분을 영화 시나리오로 만든 것이죠.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만화라는 어문 저작물이 있고 다시 영화 시나리오라는 대본 저작물이 있는 것이고 대본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영화 대본은 만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이건 3차적 저작물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2차적 저작물을 합니다. 어찌됐든 원소스 저작물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변형을 하든 편집을 하든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든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물, 이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창작성 요건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도 케이스인데요. 사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그 미술 작가가 있죠.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목판 액자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클림트의 그림을 목판 액자로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그 목판 액자를 또 본떠서 중국에다가 수주를 준 거예요. 수주를 더 가지고 그 클림트 그림이 목각에 들어가 있는 그 목판 액자를 일종의 짝퉁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의 생명의 나무라는 그림 저작물이 클림트의 저작물이 있는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A라는 사람이 목판 액자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C라는 사람은 이 목판 액자를 본떠가지고 일종의 똑같은 목판 액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림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물론 A가 클림트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서 목판 액자를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목판 액자는 원래의 생명의 나무라는 원래의 원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차적 저작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차적 창작물이 될 수 있느냐 에 관해서도 우리 법원이 명화를 복제한 미술품이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면 그것은 별도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는 노란색 내지 황금색 바탕으로 해서 나무와
땅을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면서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이지만 A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서 입체감을 주는 등 원래의 클림트 그림과는 구별되는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원화 그림에 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면 이 목판 액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그 목판 액자가 별도의 창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을 갖게 되니 A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B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A가 클림트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저작권 침해입니다. 물론 이제 클림트의 그 생명의 나무에 관한 저작권이 아직까지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클림트가 살아있고 사후 몇 년까지 이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목판 액자를 제작한 그 A도 클림트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저작권 침해? 클림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클림트에 대해서 A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는 것과 이 목판 액자가 별도의 창작물로서 보호를 별도로 받는 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클림트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지만 침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목판 액자에서는 별도의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B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물의 창작성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사상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정글이나 이런 폴리네시안의 그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다니다가 거기서 오랑우탕을 발견했어요. 오랑우탕이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오랑우탕이었는데 오랑우탕이 순식간에 카메라를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순식간에 자동 셔터를 눌렀어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그 중에서 굉장히 빛과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원숭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이 작가가 어떤 사진 잡지에 올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른바 이제 원숭이 나루토라고 하는데 나루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은 인물 사진이든 자연환경을 찍은 사진이든지 간에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진가한테 저작권이 귀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숭이 나루토의 사진은 누가 찍은 겁니까? 카메라 셔터를 누른 것은 작가가 아니라 원숭이가 누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찍혀진 원숭이 나루토 사진의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돈은 사진 작가가 벌었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용료를 받았겠죠. 잡지에 대해서.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이 사진 작가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저작물이냐? 인간 저작물의 개념 요소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원숭이의 감정을 표시했기 때문에 감정을 표시하고 누른 건 아니겠죠. 우연한 기회에서 누른 거이긴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고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만듭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AI의 어떤 프로그램을 일단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림도 잘 그려냅니다. 명화도 복제해냅니다. 그러면 이 AI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림이든 영상이든 음악이든지 간에 이걸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AI가 만들어낸 음악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떤 제3자가
올린 사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그 AI가 만든 음악이 저작물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AI는 인간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현행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AI가 창작해낸 결과물들을 별도로 보호받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적어도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는 이 저작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상과 감정 관련해서 음란물은 어떨까요? 음란물. 뭐 여전 동영상 중에 음란물은 어떨까요? 음란물은 뭐 하드코드 있고 소프트코드 있지만 인터넷에 웹하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음란물도 있고 뭐 미국 드라마도 있고 영국 드라마도 있고 일본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다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중에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슈가 한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음란물 그 자체는 형법상으로 음란물 배포죄, 반포죄에 걸리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음란물도 기본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슈는 별개의 이슈인 겁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최근 몇년 전에 음란물도 하드코어가 아닌 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일단 본 겁니다. 그래서 음란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상과 감정 표현 관련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유형이 신문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뭐 여야 의원의 공방과 증인의 어떤 공방에 대해서 이것을 리포트하는 기사가 실렸다 치자고요. 이건 뭔가 사실관계를 팩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볼수 있느냐? 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주류는 누구의 부고라든지 어떤 뭐 누구의 사망 소식이라든지 또는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지극히 사실적인 보도 이외에 나머지 기사의 대부분은 설사 동종 보도라 하더라도 저작물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홈페이지에 또는 내 구청의 어떤 그런 홍보란에 신문 기사를 신문사의 동의 없이 무단 전제를 하게 되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의 제목 어떻습니까? 이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의 원칙은 저작물의 제목 자체는 이건 표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독립된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목 자체만 그냥 갖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에마 부인 시리즈가 있었는데 에마 부인 1, 2, 3, 4가 나오고 5인가 4를 기존의 영화 제작자가 아닌 분이 에마 부인 뭐 5라고 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에마 부인은 뭐, 중년의 가정주부가, 좀 따분한 그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약간의 외도를 하는 그런 판타지가 곁들여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컨셉은 흔한 컨셉이고 그런 영화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에마 부인 5는 기존의 1, 2, 3, 4에 비해서 스토리 라인은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르고 영화적 창작적 요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에마 부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썼으니 에마 부인 1, 2, 3, 4를 제작한 제작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법원은 에마 부인이라는 제목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기한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작물의 요소, 세 번째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저작권법상의 대원칙이 뭐냐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해냈을 때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표현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영화나 소설인데 아 소설이 뭔가 기발하게 어떤 그런 아이디어 착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그냥 본떠가지고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원래의 그 소설이나 영화와는 다르게 다른 스토리라인과 다른 등장인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골격은 비슷합니다. 아이디어는 이랬을 때 극단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할까요? 저작권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파워풀한 권리를 법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작권의 본질은 뭐냐면 내 허락 없이 쓰지 마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 허락 없이 쓴 결과물을 다 폐기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 그 내 허락 없이 쓴 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권리입니다. 배타적 지배권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감정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아이디어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파워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창작물을 우리 후배들은 우리 후학자들은 우리 후손들은 새로운 창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공유를 하되 표현은 베끼지 말라라는 취지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겁니다.